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남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 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다.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.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제 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.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 50분쯤 지난 오후 11시 50분에 마무리됐다.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 7일째 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,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고 했다.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 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.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.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. 박기범, 김유승, 추동현 기자 PKBO는 누전. 태양.